오늘은 20일이고 내일 모레 또 촬영 있는데 나 몸무게 한번 재볼게요. 띠로링 띠리리리 62.8. 어제도 저는 술을 마셨고 아니 술을 무슨 맨날 마셔. 지금 일어나서 바로 운동을 가려고 합니다. 잭시니스에서 이번에 택배를 세 번이나 시켰거든요. 근데 그것도 배송비 맞춘다고 5만 원 이상씩 거의 한 10만 원씩 세 번 산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뭐지? 8.59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또 레깅스를 4개나 질러버렸다. 오늘 60 아까 2kg였는데 웃긴 게 지금 너무 잘 먹고 다녀가지고 체급이 살짝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왠지 배는 납작해. 지금 생리 끝나가지고 살은 조금 접히지만 많이 접히는데? 근데 지금 62kg 치고 나름 몸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잭시믹스는 옛날에 한번 입어보고 진짜 별로여가지고 계속 안 입었었거든요. 나쁘지 않은데? 이거 뭔가 있는 색깔 같지만 또 한번 입어볼게요. 저는 솔직히 이 잭시믹스 밴드 박음질이 허리에 있는 게 딱히 마음에 들진 않는데 왜냐면 자꾸 여기가 눌려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오거든요. 내가 뱃살이 많아서 그런 건가? 근데 일단 입어보니까 편한데? 일단 원단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많이 달라졌어. 그 셀라 그 머시기 그거는 진짜 별로였는데 요거는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웃긴 게 나 지금 8.59 샀는데 다리가 얼마나 짧으면 8.59 아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밖에 안 오네. 근데 일단 만족입니다. 근데 입으면서 살짝 라지를 샀어야 됐나 싶었는데 어차피 또 그거 다이어트 들어갈 예정이니까 이제 위에 상의 갈아입고 운동 갔다 올게요. 아까 OOTD 안 하고 와서 다시 왔어요. 이거 잭시믹스 상의 이거 아까 입은 거 그리고 나더스테인 양말 이거 상의는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도 올렸는데 27,000원이에요 1+1 해가지고 그래서 완전 좋아가지고 두 개를 더 샀습니다. 내장? 내장. 참. thinking that I could have done something but now I'm left with an empty heart no making amends no waking up beside you and holding you till we forget it all oh, baby. how could I know there was no second chances like dominoes my life got really scattered you couldn't keep the door shut and now the frostbite's creeping in cause I've been stone cold since you left me here so come home why won't you reappear things that I said came out totally wrong can't speak of the truth when it's tainted I fell into a big black hole it got me stone cold in reverse I gotta get away now
me stone cold. 맛있네. 근데 또 죽순이랑 피맛만 남겼네. 닭가슴살 소세지. 잘 먹겠습니다. 어제 하체 운동 하고 왔는데 진짜 엉덩이 부서질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내가 루틴을 짰지만 너무 잘 짠 루틴이다. 초반에 힙 어브덕션 하고 들어가는 게 일단 선피로 주기에도 좋고 힙 어브덕션만 8세트를 했는데 그게 엉덩이가 터지지 않을 수 없는 운동 방식이거든요. 오늘은 가슴이랑 어깨 운동 하고 오려고요. 솔직히 제가 술만 안 마시면은 집에서 식단을 하거든요. 식단만 하면 살이 진짜 잘 빠질 텐데 그거를 못해가지고 다이어트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내일 촬영인데 이것도 좀 급하게 잡힌 촬영이라서 어떤 컨셉으로 찍어야 될지 하나도 생각하는 게 없어가지고 오늘 다 컨셉이랑 의상이랑 확정을 지어야 되고 그냥 지금 급하게 다이어트 하고 있는 중이에요. 술만 안 마시면 저는 이제 다이어트 하는 거라서 저는 이거 다 먹고 운동 가려고 해요. 광고 다 버린다? 네. 우와, 맛있겠다. 여기 매조가락 안 있네요. 지금 11시 15분. 저는 한 8시쯤에 자다가 왔어요. 진짜 몸이 너무 피곤해서 와 가만히 있는데 살이 쪽쪽 빠진 느낌인 거야. 그래서 지금 요거트 먹으려고 갖고 왔는데
자, 여기 넣은 것들은 요구르트 그릭 요거트랑 그래놀라, 코코넛, 청크, 건자두, 효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견과류 이따가 추가를 할 건데 대충 이렇게 넣어서 먹고 있고 제가 이 코코넛 청크에 빠져가지고 1kg를 샀거든요. 딜라이트 가든이라는 브랜드에서 이런 건조 과일이랑 냉동 과일이 잘 나오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코코넛 청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코넛 청크도 1kg 주문하고 푸른도 계속 먹으니까 1kg를 주문해서 지금 잘 먹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저는 쿠팡에서 주문을 했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스토어팜도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트를 먹는데 언니 그릭 요거트 얼마나 먹어요? 그래놀라랑 코코넛 청크 어느 정도씩 넣어요? 그런 거 질문 있잖아요. 본인이 내가 키가 몇이고 몸무게가 몇이고 다이어트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나한테 이거 그릭 요거트 얼만큼 먹냐고 물어보면은 본인이 먹고 싶은 만큼 먹으면 돼요. 저도 그냥 대충 보고 한 주먹만큼 먹고 코코넛 청크랑 그래놀라도 먹고 싶은 만큼 그냥 뿌려서 먹거든요. 이거 먹는 거는 자기 자유예요. 그냥 먹고 싶은 만큼 먹으면 돼요. 저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아 맞다. 그리고 여기 밑에 바닥에는 이 요구르트 콤포트라고 있거든요. 과일잼 같이 넣었는데 이것도 칼로리가 막 그렇게 엄청 높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또 막 한 번에 이만큼씩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릭 요거트 먹고 살쪘어요 이런 사람들 솔직히 전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릭 요거트만 먹었는지 물어보고 싶어 나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다이어트에 정답은 없고 운동에도 정답이 없고 그냥 본인 스타일대로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스튜디오 가고 있고 어차피 오늘 가서 메이크업 받을 거라서 새 걸로 나왔어요. 지금 너무 일찍 나와가지고 굉장히 졸립니다. 돼지고기, 저는 닭가슴살. 야, 맛있겠다. 완전 맛있어 보이지? 완전. 대박. 와. 요리하기 귀찮아. 물이 흐르고 있잖아.
이럴 수가. 맛있게 좀 해먹지. 귀찮아요. 인생이 귀찮아. 너무너무 귀찮아. 왜 이렇게 귀찮은 게 많아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네. 그렇지만 후추는 포기할 수 없지. 엄마, 맛없어 보여도 맛있거든? 짜자잔.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1시 16분. 이렇게 다들 자고 있을 때 요거트를 먹어줘야 제맛. 옛날부터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자는 시간이 늦어가지고 이렇게 밤에도 먹는 거고, 보통 잠자기 한 3, 4시간 전에 마지막 식사를 해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옛날 영상을 다시 봤거든요. 근데 인스타 스토리로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거 스토리를 올렸어요. 이게 제가 무릎 꿇고 푸시업을 했었던 9월 제 영상인데, 지금은 무릎 안 꿇고 푸시업 그냥 20개 하거든요. 근데 진짜 옛날보다 많이 발전한 것 같아서 스스로 굉장히 뿌듯합니다. 여러분도 다들 꾸준히 하면은 저처럼 이렇게 실력이 늘거나 막 몸이 좋아진다거나 진짜 그렇게 되니까 제발 저를 믿고 한번 해보세요. 해봤는데 안 된다 그럼 찾아오세요. 진짜로 꾸준히 하면 된다니까. 꾸준히 해보기. 이제 새로운 팔로워분들이나 새로운 구독자님들이 계셔가지고 궁금한 점들은 이제 댓글로 달아주시는데, 제가 입는 거나 먹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에 이미 정리를 해놨거나 하이라이트에 막 공고 일정 같은 게 다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한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일 많이 물어봤던 게 땀뽁인데, 땀뽁은 베라덴라이프 제품 쓰고 있고, 지금 요구에노트 그릭 요거트 공고는 28일이고, 그리고 목걸이 질문도 많이 주셨는데 목걸이는 인스타그램에 코델리아라고 검색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덱스 공구는 5월 10일 날 잡아놨으니까 그때 이제 참여하시면 되고, 공구 텀 자체를 2달에서 3달 정도로 두고 있으니까 그냥 실시간으로 제가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고 올리고 있으니까 그거를 제일 먼저 확인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제 편집을 하고 빨리 업로드를 해야 되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